안녕하세요. 네,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블록체인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논스 DSRV 랩스라는 곳에서 재밌게 생활하고 있는 전종호라고 합니다. 커뮤니티 활동은 작년에는 디사이퍼라는 데서 잠깐 활동했고요. 이더리움 연구의 활동도 계속 오랫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암호화과 연대식 증명이라는 주제로 수식이 안 들어간 수준에서 여러분에게 좀 기초적인 기본적인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통 암호화폐라고 말할 때 크립토커런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절반이 크립토고 절반이 커런시인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커런시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토큰 이코노미를 설계한다거나 메커니즘 디자인을 설계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것들에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사실은 크립토도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크립토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크립토는 암호화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블록체인에서는 여러 가지 암호화적인 개념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크립토그래픽 해시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암호화적으로 콜리전을 찾기 힘든 트레이닝을 찾기 힘든 해시 함수를 말하는 거고요. 보통은 뭐 SHA-256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 SHA-256이나 아니면은 그 이더리움에서 캐캅 함수 같은 거 그런 것들 사용해서 그 트랜지션의 해시 값을 만들고 채굴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그너처라는 거는 내가 그 프라이빗 키, 그러니까 개인 키를 가지고 내가 그 돈을 보낼 때 이게 정말 주인이, 그러니까 이 돈의 주인이, 그러니까 제가 뭐 A라는 사람한테 돈을 보낼 때 이게 정말 정당한 주인이 그 사람한테 보내는 트랜지션을 만들었구나라는 걸 증명하는 케이스고요. 그래서 보통 ECDSA라고 해가지고 탐곡성 암호화를 가지고 서명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어큐뮬레이터인데요. 어큐뮬레이터는 그러니까 집합에서 어느 항목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기법인데요. 대표적으로 블록체인에 사용되고 있는 어큐뮬레이터는 머클트리라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클트리를 통해서 변조가 안 됐다는 어떤 정확성도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SPV 같이 라이트 클라이언트에서 트랜지션을 검사하는 기능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키 익스체인지는 이제 통신을 할 때 P2P 통신을 한다면 이제 노드와 노드 간에 이제 통신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두 노드가 서로 연결을 하게 될 때 서로 임의로 만든 그 키값을 서로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든 그렇게 교환한 키를 가지고 서로 이제 암호화된 상태에서 변조가 안 됐다는 걸 확인한 상태에서 통신을 하게 되는 거죠. 인크립션까지.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사토시가 되게 천재적인 발상을 한 것도 맞지만요.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떨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그전부터 연구해오던 그런 흐름에서 나타났던 하나의 현상입니다. 또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1980년대 후반에 비만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웨이다이라는 분이 제안했던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 중반쯤에 비트골드라는 거는 우리가 뭐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을 처음 발안해서 닉저브런 분이 이제 제안했던 비트골드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개라는 소프트웨어로 나오진 않았고요. 그냥 문서상으로만 존재했지만 비트코인 설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어떤 주제를 발표할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좀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분들께 좀 관심 가질 만한 세 가지 꼭지를 가지고 오늘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라이버시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숨겨서 뭔가를 돈을 전송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도 많고 탄도 많은 영지식 증명을 다루려고 합니다. 지금 제일 마지막에는 양자 컴퓨터. 지난주에 구글에서 뉴스가 나와가지고 되게 핫했던 이슈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라이버시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사실 프라이버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 중에 경제적 프라이버시는 그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상당히 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한다고 하면은 내 월급이 공개를 되는 거고요. 만천하에 공개가 되는 거고, 내가 어떤 걸 사는지도 지출 내용도 다 공개되는 거죠. 내가 어디서 얼마나 물건을 사는지. 그리고 만약에 회사 간의 거래를 비트코인으로 한다고 하면은 회사 간 거래 계약들이 다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쟁사가 뭐 다른 회사에게 제안을 할 때
이 가격을 보고 역제안을 할 수도 있을 테고요. 여러 가지 그런 저 회사는 부품을 얼마에 사갖고 왔지 이런 것들을 비트코인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거래를 한다고 하면 그게 다 보이기 때문에 그 금액 같은 게 다 보이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역으로 말하면 사실은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에서 사실 뭐 그런 뭐 그 마약이나 이런 범죄를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금 워피트에서는 모네로 대시 제트캐시를 위시하는 게 사실 모네로 대시 제트캐시가 프라이버시 코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친구들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포함해서 여러 프라이버시 코인들이 불과 한 달 전에 거래 정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프라이버시도 중요하지만 또 이거에 대한 역효과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트코인 트랜잭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트랜잭션은 입력이 들어와서요. 출력이 나가는 건데요. 입력을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 입력은 0.5 BTC가 오게 되고 두 번째는 0.3, 세 번째는 0.2가 와가지고요. 0.85, 0.15로 이러한 아웃풋이 나온다고 입력이 들어와서 출력이 나온다고 하면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안하면은 0.5하고 0.3, 0.2짜리 동전을 녹여가지고 0.85와 0.25 동전을 새로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비트코인 트랜잭션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0.85하고 0.25를 만들었는데 이걸 아무나 사용할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보내고 싶은 상대방한테 그 사람만 풀 수 있게 자물쇠를 걸어뒀습니다. 보통 이제 공개키나 아니면 주소를 가지고 비트코인 어드레스를 가지고 뭐 암호를 걸어, 그러니까 자물쇠를 걸어놓고요. 이걸 사용할 분들, 만약에 제가 저기서 받았던 돈을 여기서 사용을 해가지고 또 새로운 거래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때 그 자물쇠를 푸는 열쇠가 필요한데요. 그거는 보통 서명이고요. 이 서명은 개인키를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서명이란 것 자체가 아, 저 사람이 저 동전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그 공개키에 대한 개인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얘기할 때 UTXO 모델이라는 걸 많이 언급을 할 겁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카운트 베이스고 비트코인은 UTXO 베이스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UTXO라는 건 뭐냐면요. Unspent Transaction Output이라고 해가지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동전. 예를 들어서 여기와 여기 동전들은 어딘가 다른 트랜잭션의 입력으로 이미 사용됐습니다. 한번 사용되면 다시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트랜잭션에서도 이 0.15는 누군가 사용했어요. 근데 이 0.85는 아직 아무도 사용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는 사용되지 않은 동전들을 UTXO라고 부르고요. 실제로 비트코인 지갑에서 내 잔액이 얼마라고 얼마냐고 했을 때 보여지는 숫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가 내 개인키로 풀 수 있는 동전들을 다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요. 거기에 금액들 다 더한 합이 동전까지 지갑에 찍히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비트코인 지갑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보통 이제 지갑에서 이제 통합으로 나오는 것들은 내가 가진 개인키로 풀 수 있는 그런 동전들 다 리스트업한 다음에 그 총합을 구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내가 얼마 내 BTC를 가지고 있다는 게 표시가 됩니다. 보통은 이제 비트코인 지갑 중에 보면은 이제 그 숨겨져 있긴 한데요. 보통은 이제 코인스라는 탭이 보통 그걸 그러니까 보통은 숨겨져 있는데 그거를 이제 고급 기능으로 켜게 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전들을 세부 개개의 그 동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트랜잭션을 왜 이렇게 소개하냐면요. 뒤에서 사실은 이 비트코인 트랜잭션들을 변형해가지고 뭔가 재밌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비트코인 블록 익스플로러를 보게 되면은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쪽이 입력이고요. 그러니까 동전 하나를 가지고 동전 두 개를 만든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동전 5개를 가지고 동전 1개를 만든 거고 마지막은 동전 2개를 가지고 새로운 동전 2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쪽 그 금액과 이쪽 금액을 합을 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같아야 되는데요. 약간 다를 겁니다. 그거는 수수료 때문인데요. 저기 수수료도 저기다가 입력에다 더하게 되면 정확하게 그 왼쪽과 오른쪽의 합이 동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익스플로러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거는 스펜드됐다, 사용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새로운 동전을 또 다른 이후에 발생했던 어떤 트랜잭션에서 이걸 사용을 했다는 거고요. 이미. 그리고 이렇게 녹색으로 나오는 거는 아직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 동전은 계속 남아 있어서 누군가 다음에 이 동전에 해당하는
개인키를 가져온 사람이 서명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비트코인 하면은 이명성을 이제 특징으로 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이명성이라기보다는 수도니너스니까 어노미너스는 아니고요. 수도니너스입니다. 이명성이라는 건 사실은 누가 누구한테 보내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비트코인에서는 A가 B, C가 A, 그러니까 어떤 동일한 인물인지는, 그러니까 이 A, A가 동일한 인물인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A, B, C가 실제 생활에서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히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누군가를 이제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성이라고 부르진 않고 유사익명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거래 그래프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런 거래들의 관계들을 보고 금액을 보고 시간을 보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은 계정의 유형도 알 수 있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거래소 계정이다. 아니면 이게 채굴풀이다. 예를 들어서 채굴풀 같은 경우는 입력이 하나고 거기에 보상 줄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명들이. 그러니까 출력이 막 천 개가 넘어가는 그런 트랜잭션들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업비트에서 한번 인출을 했으면은 업비트의 주소가 찍히잖아요. 트랜잭션에 나한테 보낸. 그러면은 그 주소를 업비트에서 나한테 보낸 주소를 통해서 또 역추적하다 보면은 거래소들의 뭐 폴드 월렛의 주소를 알 수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래 계정의 유형도 알 수 있고요. 이 계정이 어떤 심지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이 계정을 썼다는 것까지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들이 가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분석하는 걸 업으로 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나왔던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코인 조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믹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트랜잭션이 이렇게 네 개가 있어서 입력이 이렇게 입력도 여러 개, 출력이 여러 개 있었을 때 이것들을 다 섞어버리는 겁니다. 하나의 트랜잭션을 만들어가지고 입력과 출력의 순서를 뒤바꿔서 처음에는 이 트랜잭션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입력이 이 출력을 사용된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섞어버리게 되면은 정확히 어떤 입력이 어떤 출력이 됐는지를 파악을 못하는 거죠. 뭐 약한 수준의 프라이버시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접근을 했습니다. 실제로 코인 대시라는 코인이 사실 이걸로 되게 유명한데요. 사실 대시는 사실 이렇게 코인 조인을 만들기 위해서 나온 코인은 아니고요. 여기가 이게 네스터 노드 방식인데 네스터 노드가 뭔가 부가 기능을 제공할 때 프라이빗 샌드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에서 제공한다기보다는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뭐 밸리데이터가 뭔가 부가적인 이런 여러 트랜잭션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보내준다거나 그런 서비스를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섞었을 뿐이지 사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프라이빗 트랜잭션이라고 하면은 세 가지를 숨겨야 됩니다. 보내는 사람을 숨겨야 되고요. 받는 사람을 숨겨야 되고 금액을 숨겨야 됩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숨기는지 모네로와 지캐시 사례를 가지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모네로에서 송문자를 숨기는 방식은 일단은 보통은 이제 어떤 트랜잭션이 있었을 때 이 입력이 어느 출력을 썼다라고 정확하게 하나를 지칭을 하게 되는데요. 모네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다섯 개의 화살표를 그렸는데요. 실제로는 11개를 섞어야 되거든요. 최소가 아니라 11개까지만, 그러니까 항상 11개를 섞어야 되는데 지금 방식에서는. 그래서 어떤 출력을 사용했는지 거의 비슷비슷한 금액을 가지고 있는 출력들을 여러 개를 섞어가지고 송금자가 누군지 모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빈시그너처라고 부르는데요. 자세한 수식을 소개하진 않지만 빈시그너처라는 건 뭐냐면은 이 다섯 개에 보면은 이제 공개키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다섯 개의 공개키와 난수를 다섯 개 만들어서 식을 잘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 첫 번째 사람의 퍼블릭 키와 난수를 섞어가지고 C2라는 걸 만들고요. C2라는 값을 다시 두 번째 식에서 두 번째 고객 키와 두 번째 난수와 이렇게 섞어서 섞게 되면은 C3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한 바퀴가 도는 거를 만들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내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프라이빗 키를 고객 키를 뽑고 난수를 뽑았다면은 이게 한 바퀴가 안 완성이 되는데요. 내가 하나의 프라이빗 키를 알고 있다. 내가 이거의 정말 제 주인이다. 그러니까 P2의 주인이다라고 했을 때는 식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나머지 난수들은 R1, R3, R4, R5는 다 난수지만 R2는 내가 계산해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값으로. 그래서 그걸 잘 계산하면은 이게 한 바퀴를 돌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통 링 시그너처라고 부르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그룹 시그너처에서 나온 개념이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바퀴 돌렸다는 거는 적어도 외부 사람들 봤을 때는 아, 저 사람이 이 다섯 개 중에 하나의 개인키를 알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보면은 저는 어차피 P2로,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걸 했기 때문에 이게 난수가 아니라 내가 계산한 값이라는 걸 알지만 사실 외부 제3자가 봤을 때는 식들이 다 더 동일합니다. 다섯 개의 식들이 다 더 동일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이 P1의 주인인지 P2의 주인인지 P3의 주인인지 전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냥 5분의 1 확률로 찍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해서 송금자를 속였고요. 돈을 보내는 사람을 속였고요. 돈을 받는 사람을 숨기는 걸 이제 스텔스 어드레스라고 하고 뭐 원타임 어드레스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수신자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요. 이미의 값을 섞어서 블록체인에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A라는 사람한테 10번 돈을 보냈으면은 보통 비트코인에서는 그 10번 다 받는 사람의 AAA 주소가 다 찍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텔스 어드레스, 그러니까 난수를 섞게 되면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내가 A라는 사람한테 10번 돈을 보내도 실제 블록체인에는 영 다른 값들이 10번 받는 사람의 그 자리에 기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받는 사람은 어떻게 저게 나한테 오는지 알고 받을 수 있냐. 이때는 사실은 이때 사용한 이메일 값도 약간 암호화시켜가지고 블록체인에 같이 기록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일회용 주소와 이 암호화된 이메일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받는 것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받는 사람도 숨기게 됩니다. 근데 보통 여기서 R이라는 값은 이제 송신 증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실은 모네로에서는 되게 재밌는 개념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뭐 프라이버시만 설명하는 것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서버 어드레스라는 개념도 있고요. 서버 어드레스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벽에다가 제가 저한테 돈 보내실 분 여기다 보내세요라고 적어놨죠. 그랬는데 만약에 다른 통로를 통해서 돈을 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계정을 두 개 만들어도 되겠죠. 여기 저한테 돈을 보내실 분은 뭐 이렇게 해서 주소에 첫 번째 주소를 적고 다음 타고 두 번째 주소를 적어 써서 주소를 두 개 만들어가지고 돈을 받아도 되겠지만 이론적으로 주소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주소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것들은 이제 서버 어드레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모양은 다르지만 실제로 돈을 보내면 같은 사람한테 가게 되는 같은 주소로 가게 되는 그런 방식들이 있고요. 그리고 프라이버시 코인들이 좀 재밌는 성질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 뷰키라는 거가 있습니다. 뷰라는 건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프라이빗 코인들은 당사자들은 다 알 수 있어요. 제가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은 정확하게 거래 내용을 알 수 있지만 제3자는 그 거래 내용을 모르고 단 뭘 할 수 있냐면은 이 거래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이게 돈의 주인이 뭐 돈을 뭐 돈을 이렇게 뭐 불리거나 줄이지 않고 송금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외부 사람은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뭐 누가 보내고 누가 받는지 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검증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그 정확성이 유지됩니다. 근데 이제 뷰키란 건 어떤 개념이냐면은 보내고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제3자에게도 이 거래를 볼 수 있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개인키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돈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지불할 수가 있는데 지불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대신에 그 거래 내용만 볼 수 있게 제3자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만 키를 넘겨주면 그게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감독 당국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딱 키만 넘겨주게 되면 그 사람은 돈은 쓰지는 못하지만 돈을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만 볼 수 있는 그런 식의 개념들을 뭐 모네로도 있고 지켓시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혹시 뭐 중간중간에 그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셔도 되고요. 제가 전문 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손을 들어도 제가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나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주는 사람을 숨기는 것과 받는 사람을 숨기는 걸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금액을 숨기는 거죠. 금액을 숨기는 걸 보통 컴퓨테이션 트랜지션이라고 많이 용어를 붙이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정확한 금액은 받는 사람의 주소를 암호화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받는 사람은 정확히 알 수 있지만요. 제3자는 금액을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당 하나라는 거는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트랜지션의 입력의 합과 출력의 합이 동일한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새로 만들어지거든 뭐 그러니까 1BTC를 넣어가지고 뭐 3BTC가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반대로 뭐 1BTC를 넣었는데 1BTC만 나오면 안 되고요. 돈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사라지면 안 됩니다. 금액을 못 본 상태에서 그거를 검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과 있고 두 번째는 그때 입력과 출력이 모두 양수이면 이걸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사실은 이거를 그러니까 출력이 하면 동일하다는 걸 검사할 때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두 입력과 출력이 모두 양수임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의 값이 동일하다는 것은 페더슨 커밋먼트라는 걸 가지고 증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입출력이 양수임은 레인지 프루프를 가지고 증명을 하게 됩니다. 이걸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더슨 커밋먼트입니다. 그러니까 페더슨은 상황 이름이고요. 커밋먼트라는 게 개념이 재밌는 개념이 있어요. 아부학에서 이거는 그 경매를 할 때 봉투에다가 금액을 적어서 제출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입찰한다고 봉투에다 적은 다음에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제출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제가 100만 원 썼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런 점이 하나 있고 다른 사람한테는 값을 숨길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나중에 제가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썼어요 라고 우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미 봉투에 써가지고 앞에다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다른 값을 냈다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치 경매 입찰할 때 하는 방식을 암호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이렇게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들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커밋먼트라고 부르고요. 그 중에 이제 페더슨 커밋먼트는 덧셈이 가능한 동용암호 성질이라는 게 좀 어려운 용어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1 더하기 4하고 2 더하기 3은 같잖아요. 그런데 이 1과 4, 2, 3을 전부 뭔가 암호화되는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H1이 되고 H4가 되고 H2가 되고 H3인데요. 사실 여기는 H3이라고 적었지만 사실은 눈으로 보게 되면 0 이상한 값이 적혀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도대체 3이라는 것을 추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1을 암호화한 거 4를 암호화한 걸 더하고 2를 암호화한 거 3을 암호화한 걸 더하게 되면 양변이 같게 됩니다. 이런 수학적인 성질을 가진 거를 페더슨 커밋먼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면은 결국 입력을 다 숨기고 출력을 다 숨긴 상태에서도 입력과 출력이 합이 같다. 그러니까 돈이 사라지거나 특성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3자에게 금액을 보여주지 않지만 제3자는 입력과 출력의 값이 같은지 다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레인지 프루프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그 합이 같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면 1 더하기 4는 2 더하기 3이 이런 거는 맞겠지만 누가 뜬금없이 마이너스 95 더하기 100 해버리면은 마이너스 95라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원하고 4원을 넣는데 100원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모든 입력이 양수인지를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은 그 비트별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 각 비트가 0인지 2인지 0 혹은 2이기 때문에 두 개의 값을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인 레인지 프루프를 만들어서 그 레인지 프루프를 여러 개를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보통 증명을 하긴 하는데요. 이제 보통은 요즘은 약간 그렇게 되면 너무 증명의 크기가 커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10K가 넘어가는 것도 흔하거든요. 그럼 굉장히 트랜지션 크기가 커지면은 블록체인의 단기도 부담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2017년에 블루프라는 방식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 레인지 프루프를 합쳐가지고 크기를 많이 줄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10명을 섞었을 때하고 100명을 섞었을 때하고 이제 증명의 크기가 10배로 늘어났다고 이랬는데 블루프루프를 사용하게 되면은 로그로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를 섞어도 별로 증명 크기가 얼마 안 늘어나는 그런 식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블루프루프라는 용어는 많이 블록체인 쪽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켓시는 이제 다른 방식입니다. 치켓시는 이제 앞에서 모네로는 링 시그너처를 가지고 이제 숨긴 케이스인데요. 지켓시는 영지식 증명을 가지고 숨기게 됩니다. 여기서도 정확히만 하면 지켓시는 사실은 받는 사람 숨기는 것은 모네로하고 동일하게 스탯스 어드레스랑 비슷한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보내는 사람과 금액을 영지식을 가지고 섞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림에서는 모네로 때는 5개를 이렇게 점선을 그려놓고 이 5개 중에 하나인데 뭔지는 모르겠다 했잖아요. 지켓시 때는 거의 좀 더 나가서 앞에 발생했던 모든 트랜지션 아웃풋 중에 하나인데 뭔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영지식을 뒤쪽에서 다루게 될 텐데요. 영지식으로 뭘 하게 되냐면은 뭔지는 알려주지 않지만 뭔가 앞에서 동전이 있었고 나는 그 동전의 개인 키를 알고 있다라는 증명을 수학적으로 만들어서 제시를 하게 됩니다. 서명 대신에.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런 것도 증명을 하게 되고 금액이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도 금액도 다 숨겨져 있죠. 금액이 숨겨져 있지만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의 차가 없다. 그러니까 동일하다는 것을
것도 증명을 하게 되고요. 이미 사용했던 동전이 아니다라는 것도 증명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거 세 번째 거는 역지식으로 증명하지 않고 다른 좀 더 쉬운 기법으로 증명을 하긴 하는데요. 직계식은 좀 재밌는 게, 그래서 앞에 발생했던 모든, 그러니까 지금 이 트랜지션 이전에 발생했던 모든 트랜지션의 출력 중에 하나, 굉장히 그러면 어떤, 정확히 어떤 출력을 사용했는지 알아내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왜냐하면 앞에 출력이 굉장히 많을 테니까. 뭐 한두 개가 아닐 테니까. 그래서 이거는 더 많은 거를 섞어서 더 이제 정확히 뭔지를 알 수 없게 만든 그런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민블링블이 많이들 대세여가지고, 민블링블을 소개해드리면요. 민블링블은 그, 해리포터에서 나온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해리포터에서 뭐, 혀를, 뇌는 마법,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말을 못하게 하는 마법이라고 하는데요. 약간 프라이버시 개념하고 좀 맞다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2016년에 문서가 하나 익명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익명의 분도 뭐 사토시 같은 분이죠. 그 저자는 그 뭐지 볼트모트라고 하나요?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악당의 뭐 프랑스어 번역에서 사용하는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름으로 가명으로 누군가 2016년에 민블링블이라는 방식을 제안을 하게 되고요. 그 방식에 이제 영감을 받고 많은 팀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실제로 작년하고 올해 많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린이라는 코인이 대표로 나왔고 그 다음에 빔이라는 것도 나왔고요. 오늘 이 코스를 이렇게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준 이만완섭님도 최근에 9화 4분의 3이라고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기차역 이름을 붙여서 이더리움에다가 민블링블을 섞으려는 프로젝트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민블링블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요. 이거 또 다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트랜지션에서는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고 각각 이제 자물쇠를 묶어놓고 그 자물쇠를 풀고 이런 식의 방식인데요. 민블링블에서는 좀 재미있게요. 코인 커인먼트라는 걸 적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코인 커인먼트라는 거는 이제 뭔가를 제시를 하는데 숨긴 상태에서 제시하고 나중에 바꿀 수 있고 번복할 수 없게 없는 장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코인 커인먼트가 몇 개 들어와서 커인먼트가 몇 개 나오고 이 코인 커인먼트를 썼기 때문에 뭔가 부가적으로 계산한 값들을 이제 밑에다가 커널이라는 이름으로 적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게 민블링블이 왜 재밌냐면요. 받는 사람과 그러니까 민블링블의 주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통 비트코인에서는 A라는 사람한테 돈을 준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주소로 몇 비트코인을 보냈니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동전 단위로 주인이 있는 거지 그 주소라는 개념이 없어요. 내가 누구한테 돈을 주고 싶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민블링블에서 돈을 보내게 되면은 지갑끼리 통신을 하게 됩니다. 주는 사람 지갑과 받는 사람 지갑이 서로 막 통신을 해가지고 뭐 난수는 어떤 것을 이미했으면 어떤 것을 쓸래 막 해서 서로 통신을 해가지고 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패러스 커인먼트 이 일종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기서 이제 H라고 했던 부분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면요. 금액에다가 무슨 값을 곱하게 되고, 물론 이 값은 이제 그 타운곡선에서 곱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반 실수라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난수에다가 또 곱하게 돼서 또 커인먼트라는 걸 만들게 되고요. 이때 만들었을 때 이제 금액과 이제 난수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알면은 그 코인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갑은 그 이 코인 커인먼트의 난수와 금액들을 막 저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소란 개념이 없고요. 주소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프라이빗이라는 그러니까 개인키도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는 개념으로 민블링블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프라이빗 트랜지션에서는 보낸 사람 숨기고 받는 사람 숨기고 금액 숨겨야 되는데 여기서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숨기는 게 아니라 그냥 숨길 필요가 없게 애초에 없으면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없애버리고 그냥 금액만 숨기는 방식으로 진화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 블록 익스플로러에서 보게 되면은 좀 당황스럽게도 이게 블록이거든요. 이게 블록이면은 입력이 몇 개 이렇게 쭉 해시값만 적혀 있고요. 받는 쪽도 그러니까 입력이 이렇게 들어와서 출력이 이렇게 나갔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커스루라고 민블링블에서는 커스루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코인 조인을 또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몇 개를 받고 몇 개를 받는 이 트랜지션 여러 개를 다 섞어버려가지고 이렇게 받는 그러니까 입력 쪽 주르륵 적고 출력 쪽 주르륵 적고 그래서 실제로 블록 익스플로러에서 보게 되면은 되게 황당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블록 하나거든요. 그래서 입력 룰루 있고 출력 룰루 있고 뭐 이런 식의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보낸 사람 숨기고 받는 사람 숨기고 그게 숨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 더 숨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IP 주소, 애초에 그 트랜지션을 보냈던 IP 주소도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보낸 IP 주소를 누군가 어느 노드에선가 수집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추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토르 같은 거 써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네트워크에 그냥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삥삥 돌리는 거죠. 애초에 이 트랜지션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게 삥삥 돌려가지고 이제 P2P 네트워크에 보내는 케이스인데요. 이제 모네로에는 코블이라는 프로젝트가 있고 그린에는 벨러라이너인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민들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에 불면 이렇게 훅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거래를 섞어서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게 이렇게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뭐 다양한 기법들을 소개했는데요. 여기서는 뭐 코인조인이나 리시너처나 영지식 증명 사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대시나 모네로, 지켓이라는 어떤 대표적인 프라이버시 코인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이 외에도 P라고 해가지고 하드웨어를 통해서 뭔가 그런 보안을 향상시키려는 프로젝트와 NPC라고 해가지고 멀티파티 컴퓨테이션이라서 다자간의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서로의 패를 공개하지 않고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NPC 간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열 사람이 모여가지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 이거 찬성이면 손을 들고, 그러니까 찬성이면 1이고 찬성하지 않으면 찬성하지 않으면 0인데 그 1이나 0의 값을 공개하지 않고 서로 막 계산을 하고 나면은 마지막에 결과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값이 3이 나오면은 이 10명 중에 3명이 이걸 찬성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누가 찬성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찬성한지 찬성하지 않은지를 공개하지 않은 채로 뭔가 계산할 수 있는 거는 멀티파티 컴퓨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APC라고 방식이 있고요. 동용 암호는 앞에서 잠깐 소개했지만 이제 암호화된 상태에서도 뭐 곱하기나 더하기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을 적용해서 프라이버시를 또 사실을 풀 수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장단점들이 되게 다양해요. 영지식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보셨지만 이제 GTC처럼 이렇게 모든 이전에 있는 모든 트랜지션들의 아웃풋을 섞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되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5개 섞는 것보다는 1000개, 10000개를 섞는 게 훨씬 더 찾기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계산하는데도 능력이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간다거나 그 증명 크기를 이제 블록체인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더 커진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들을 많이 그렇게 저울질해가지고 어떤 기능을 넣을지 뺄지 많이들 설계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하고 해서 설계